안 되겠대. 금. 금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0이야. 그럼 플러스 3에서 0으로 산화수가 감소. 환원된 거예요?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야. 그럼 무슨 재야 얘가? 산화제야, 산화제. 그럼 구연산은 뭐? 그냥 구경하고 있겠어요? 구연산은 뭐하고 있겠어?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구연산의 화학식은 얘 시트르산이에요. 거기 나왔잖아요. 시트릭 엑시드라고 나와있잖아요. 그죠? 시트르산인데 C6H8O7이에요. 참고로 하나 뭐 적어놓든지 말든지. 그죠? 몰라도 되니까. 그러면 이 지금 그 금이온이 뭐가 됐어요, 지금? 환원됐고 구연산은 뭐가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예요, 산화. 기억권, 반응 전후 AU의 산화수는 플러스에서 0으로 감소했나요? 플러스 3에서 0으로 감소했어요. 감소한 건 맞는데. 니은번, 산화환원 반응인가요? 네. 맞죠? 구연산은 환원제인가요? 네. 그렇죠. 얘가 산화되고 얘가 환원, 그 환원제로 사용한 거죠. 그죠? 산염기 충원,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니은디. 230번 문제 별표하시고, 내가 화학식을 모른다 해가지고 절대로 쫄 필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화학식을 많이 안 외우고 있으면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뭐야 자연스럽게 쫄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강두수 공무원 화학식에 나온 거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하면서 충분히 화학식을 많이 익혀놨다면 이런 문제 나와도 별로 그렇게 그 멘탈이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어느 학생들 공부 평상시 안 해놓으면 막 시험장에 가면 멘탈이 유리야 유리 그냥 한 문제 이상한 문제 나오면 유리가 다 깨져 있죠 멘탈이 와장창. 자, 다음 문제 봅니다. 231번이에요. 전해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전해질. 한번 전해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요. 전해질이 뭐죠? 수용액 또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비전해질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있어요? 물, 그죠? 물. 그 다음에 포도당 수용액. 그죠? 그 다음에 녹말 수용액. 그리고 알코올. 여기 있어요. 증류수가 아까 물이죠. 그죠? 알코올인데 알코올에는 메탄올, 에탄올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그 공무원 시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비전해질이에요. 증류수, 포도당 수용액, 녹말 수용액, 그 다음에 알코올. 알코올에는 메탄올, 에탄올. 여기까지. 자, 1번. 물에 용해되어 이온 전도성 용액을 만드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한다. 어때요? 뭐 표현이 약간 투박하긴 하지만 하여간 이해는 되네요. 그죠? 물에 녹아가지고 이온 전도성 용액. 이거 어때요? 그 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한다. 설탕을 증류수에 녹이면 전도성 용액이 됩니까? 대표적인 비전해질이에요. 그죠? 아세트산은 KCL보다 강한 전해질이에요. 아세트산은 약산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약산, 아세트산 이런 것도 배경 지식으로 외워놓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강산 세 가지, 염산, 물구황산, 질산, 약산은 탄산, 아세트산. 이거 하나 약전해질이야, 약전해질. 됐나요? 그리고 알칼리 금속 이온이 들어가 있는 놈들은 웬만하면 강전해질이에요. 웬만하면 NaCl, KCl, LiCl 막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다 강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4번 NaCl 이거 강전해질, 약전해질이에요. 강전해질이죠. NaCl 수용액. 그죠? 전기가 통하지 않나요? 통하죠. 그죠? 수용액까지 꼬박꼬박 챙기시고 NaCl 고체는요. 전류를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죠? 이런 물질을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그래요.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2번이에요. 자, CH2O 플러스 O2가 CO2 플러스 H2O의 반응에 대한 델타 H 값은 이랬네요. 그죠? 자,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실험식 CH2O 이거 실험식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뭐죠? 포말데하이드겠죠? 그죠? 포말